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카이 법무법인의 두 분의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이신 김주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경숙 디렉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 카이 법무법인 많이 이제 알려졌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카이가 뭡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카이가 무슨 뜻이에요? 네. 카이가요? 네. 아, 그러니까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 예, 열쇠로 이제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그럼 열쇠를 쥐고 있는 분들은 지금 나오신 두 분인가요? 아니요, 우리 김 변호사요. 김 변호사. 네. 네. 아니요, 저희가 이제 팀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주로 업무가 이주 이민 업무만 하시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제가 이주 이민뿐만 아닌 상해 케이스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파산도 하고 그리고 가정 케이스도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카이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에서 김지민 변호사 하는데 예. 이민법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분야가 다 있군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분야가 있는지. 저희가 이주 이민 그리고 파산 그리고 상해 그리고 가정 케이스를 많이 다루고 있고요. 네. 특히 저희 김경숙 디렉터님께서는 지난 25년간 상해 전문 로펌에서 상해 케이스를 담당하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여러 건의 개인 상해와 의료사고 등의 케이스를 성공적인 결과로 이뤄지게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상해를 좀 더 요즘 포커스하는 편입니다. 네, 이 상해라는 거는 뭐 꼭 교통상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상해 케이스인 경우는 교통사고도 있지만 의료사고인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걸 그냥 다 통틀어서 상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과실로 인해서 다치게 되시는 경우 이게 상당히 무섭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 아닌 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보상을 받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예, 그런 경우를 다 네. 상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상해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편이 이 뭐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그러나요? 인베스티게이션. 네. 그걸 하게 되겠죠? 예, 이제 인베스티게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데요. 네. 이거를 상해 법의 그 단어를 말을 한다면 examination under oath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EOA라고 EUO라고 이제 줄어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워싱턴 주법에 의하면 만약에 상해에 의한 손해를 청구를 한다면 보험회사나 그 회사를 담당하는 그 대표하는 분들께서 그 손해가 정말로 있었는지 또 얼마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아직 주법상 건강 검사인 IME가 의무라는 조항은 없지만 이제 그것이 불법이거나 거절해야 한다는 판례나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워싱턴 상해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이런 검사를 요구하는 게 매우 관례적인 네. 상황이죠. Examination under oath. 좀 더 어렵네요. 김경수 씨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네. 네. 이제 그 우리가 사고가 나면은 이제 상해를 받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일단은 내가 그 같이 있는 가정의라든가 이렇게 내가 같은 의사들이 담당 의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가서 치료를 받고 또 그분들이 레코멘드 한 데 의해 갖고는 뭐 물리치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네. 카이로프랙틱을 받는다든가 이런데 네. 이제 그 우리 그 보험법에 퍼스널 인주리 프로텍션이라 그래 갖고는 이제 1년에 만불까지 메디카를 들어놓게끔 돼 있어요. 아하. 이제 워싱턴 주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 보험에서 커버를 해주지만 이제 어느 정도가 된 다음에는 이제 이분들도 이제 그 보험회사 측에서도 그냥 메디컬 빌만 보고 저기 케이스를 갖다 셀을 시키려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 그러고 나서는 인디펜던트 메디컬 이그잼이라는 건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보험회사에서 원하는 의사 담당 의사를 정해 갖고 네가 그러면 거기 가 갖고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 봐라. 진단을 받아 봐라 해 갖고 가는 곳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의사가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지정된 의사니까 그쪽으로 가기 전에는 꼭 분명히
저기 변호사하고 같이 상담도 하셔갖고 네. 이제 그쪽에 가고 어떻게 이그잼을 받을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저기를 해야 되든가 모든 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네.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네. 보험 가입자는 그러면 저쪽 보험회사에서 협력을 요구하면 들어줘야 되나 보죠?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뭐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는데요. 이거를 네. 요구하는 게 되게 많이 관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커스터머리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관례적이고 그리고 계약에 의하면 이제 인슈런스를 드실 때 보험을 드실 때 이제 계약을 사인을 하시잖아요. 네. 많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사고가 났을 시 보험 가입자가 이제 이런 거를 협조를 꼭 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항으로서. 그렇군요. 그래서 꼭 협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네, 메디컬 그 인디펜던트 메디컬 이기지만 IME를 갖다가 해라 그랬는데 이제 그 손님 측에서 난 케이스를 지금 다 이제 트리머는 다 끝났고 구태화할 필요가 없다. 그랬을 때 보험회사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부터는 메디컬 비를 페이를 안 해요. 네. 예, 그렇지만은 이제 그거는 우리 보험이고 또 제 3자 보험 그러니까 가해자 쪽의 보험은 또 틀린 경우 있죠. 만약 이제 보험회사가 이 건강 검사 EUO를 요구할 때 이제 보험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을 해야 협력을 됩니다. 한다. 네. 이제 워싱턴 주법도 그렇고 이제 계약서에도 의하고 꼭 협력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냥 하시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안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한 본인 변호사와 미팅을 해서 절차가 어떤지에 관한 이해를 하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협력을 해야 된다. 보험회사 조사를. 그렇죠. 귀찮지만. 이제, 그렇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곧 거짓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더 심각한 처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을 말씀하시고 변호사에게 미리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아무래도 케이스가 좀 더 스무스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제 질문한 내용에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 언제 사고가 났냐라는 질문이 있다면 날짜와 대략의 시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디를 갔었고 그 후에 어디를 가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필요 없는 얘기 괜히 해서 화를 불러일으키지 말라. 그렇죠. 그런 게 되겠네요. 그리고 절대 추측하시지 마세요. 만약에 질문 내용에 대한 답을 확실히 모르시겠으면 네.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하.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과장을 하시지 마십시오. 절대, 결탄코, 항상 같은 단어는 쓰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요? 예. 절대, 결탄코, 항상, 네, 절대, 뭡니까 이거? Absolutely. Never. Never. Always. 이런 얘기 쓰지 말라는 네. 얘기군요. 네. 또 뭐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무엇을 하는지 상대편 변호사가 어떤 걸 쓰는지 이제 신경을 쓰시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네. 업무는 그날 임하면서 다른 거에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답변만 진실되게 대답하시면 되니까 네. 걱정하시지 마시고 변호사와 미팅을 하신 다음에 임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만 하라. 네, 간략하게. 명확하게 네. 간략하게. 괜히 뭐 잘난 척하고 네.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상대방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 상황을 갖다가 다 설명을 하게 되면은 네. 사실 법적에서는 그 추측을 있는 곳과 펄사이즈하게 그렇죠. 예스니 논의 이런 거를 받아들이지 뭐 그 네. 상황 판단을 갖다가 제대로 저기 하지 억셉트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네. 이 상해의 경우는 뭐 좀 기본적으로 좀 요구 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상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커먼 라라고 해서 일반법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주로 이제 증명해야 되는 건 상대편의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 라는 걸 증명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피해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피해자가 돼야지 가해자로서는 뭐 이제 네. 보험회사에다 그냥 리포트만 하면 되는 거겠죠. 네. 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워싱턴 주법에 의해서는 3년 안에 그 케이스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 안에. 3년 안에 케이스를 진행을 했다라는 걸 증명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 날짜가 그러니까 주마다 다 공소시효가 틀려요. 네. 여기는 3년까지 보험회사하고 직접 네고시엣을 해갖고 그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해결을 네. 해결할 수 있지만 3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법적 싸움이 대응이 돼야 돼요. 그렇군요. 얘가 고소장을 그 전에 파일을 해갖고 이게 법적으로 가갖고는 싸워야지. 네. 그 보험회사하고 디렉트리 이렇게 저기 협상을 해갖고 케이스를 세를 시키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네. 예. 이
제 아들이 한번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갔고 네. 거의 3년 되기 직전이었는데 한 2개월 남았는데 세르 그때 됐죠? 저쪽에서 아. 뭐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하면서 뭐 8만 몇 천 불내라. 와. 그래서 너무 다 놀란 게 접촉 사고 네. 한 2천 불밖에 안 들어가는 접촉 사고였는데 사람도 피해도 없었는데 그런 거를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네. 네. 자, 뭐 어떤 케이스냐에 따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예, 이제 상해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이제 네.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아드님처럼 교통사고 건이 상당히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의료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사고인 경우에는 교통사고와 진행되는 부분과 이제 증명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틀려요. 그렇죠. 이제 의료사고인 경우에는 무조건 최악의 결과가 있었다고 해서 의사 과실이 있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 혹은 의사가 표준 치료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고 부주의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뭐 팔이 뭐 없어졌거나 이제 아니면 누군가 돌아가셨거나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네. 의료 과실 사고를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과실이 있었냐 없냐를 그 증명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요. 의료사고에서는. 만약에 수술을 하다 잘못이 됐다. 그래갖고는 네. 어떤 그 데미지를 입었다 이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수술한 의사의 크리덴셜과 그러니까 그 사람 자질이라든가 어떤 스페셜리스트가 뭐 스페셜 부분이 어느 부분, 그런 그 뭐 경력이 어느 정도 하고 네. 그런 것들하고 같이 거의 비슷한 사람이 제3의 위트니스가 아니까 네. 세컨 오피니언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그런 자격을 갖고 이거는 이 사람의 과실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리포트를 해줘야지만 가능해요. 그렇죠. 메디컬 말프랙티스. 예. 그래서 메디컬 말프랙티스 같은 경우는 치료의 표준에 벗어났다라는 걸로 해서 많이 진행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인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엑스퍼트 도 상당히 비싸고요.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보면 뭐 한 네. 10년씩 프로세스 하다가 기부업한 케이스들도 있어요. 10년. 예. 와. 그래서 이게 멜프랙티스인가요? 이 의료 이제 부실을 잘못한 거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네, 네, 그래서 대부분 저희 카이 법무법인에서도 의료 과실 사건을 다루기는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의료 과실 사건 다룰 때 항상 저희랑 같이 일을 하는 변호사가 같이 있고요. 굉장히 네. 전문적인 변호사예요. 예. 그래서 그 변호사는 예. 항상 의료 과실만 하시는 분들께서 저희 그렇군요. 좀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들이 함께 같이 일을 하시는지요? 마이크 윈폴트라고 얼마 전에 저희가 같이 일을 한 변호사가 있고요. 그래서 네. 그 이런 의료 사고만 하시는 변호사고 그리고 의료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도 시간과 그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증거 자료를 모을 때 저희가 먼저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먼저 레코드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리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 무슨 조그만 케이스나 이런 것들이야 뭐 한 변호사 한 사람이 담당 변호사가 다 세리를 시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이제 의료 과실이라든가 아주 무슨 뭐 항공기에서 난 무슨 뭐 승객들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전문적인 변호사들이 발표돼갖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사실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특히 한국 클라이언 정도 되면은 네. 또 그렇죠. 무슨 문화적인 차이, 뭐 언어적인 차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링글링을 해주는 게 이제 그 담당 변호사들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변호사 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전에도 괌에서인가요? 대한항공 사고 날 때 네네. 이 지역에 허먼 변호사가 그걸 그렇죠. 처리됐죠? 그러니까 허먼 네. 변호사는 케이스를 끌어왔지만 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그분하고 또 이제 전문 변호사들이 같이 인발부가 돼갖고는 같이 네. 다 일을 추진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규모가 큰 케이스는 이제 변호사 팀이 인발부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팀으로 하는 네. 거죠. 예. 변호사들 참 이런 걸 뭘 증명하는 게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뭐 판사 검사나 마찬가지로 예. 변호사들도 힘들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오늘 상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대개 이 상해 문제를 갖고 소송을 걸고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2, 3년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한 케이스도 있지만 이제 네. 어렵게 되면 정말 오래 끌 수 있는 게 상해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경험에 의하면은 뭐 10년 된 케이스를 본 적도 있고요. 진짜. 근데 저희도 이제 이번에 세련스 이긴 케이스는 지금 몇 년 걸려서 했어요? 이제 뭐
운이 좋으면 저희 저희 저번에 했던 것처럼 뭐 2년 안에 셀을 되는 케이스도 있긴 있는데요. 네. 이제 어찌됐던 상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일도 많고요. 그 성공한 사례에 의해서 부상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사회를 좀 더 낫게 만들겠다, 좀 더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겠죠. 힘들죠. 그냥 사명감을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죠. 예, 어떤 분이 방송으로 전화 왔는데 예, 예. 치과에 가서 일을 뽑는데 네. 막상 뽑아야 되는 일을 뽑질 않고 다른 거를 네 옆에 거 딴 걸 뽑았다고요. 그 이럴 때 어떡하냐고 막 항의가 왔는데 네. 참 그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소송 걸라고 뭐 이빨 하나 갖고선 소송 걸기도 그렇고. 그럼요. 네. 결국 그 어르신도 아마 소송은 못 걸은 것 같은데 네. 뭐 심하면은 왼쪽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를 자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거는 정말 심각한 케이스죠. 네.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이 케이스를 이제 본인 케이스를 진행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건이 성공을 한다면 피의자들은 본인의 무모한 행동을 두 번 다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셨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받지 않게끔 네. 이제 사명감으로 사명감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예. 또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은 또 전문 변호사를 잘 의뢰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어떤 경우는 이런 상해 같은 거는요 변호사들 중에는 사건이 다 해결된 다음에 네. 돈을 받는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경우가 가능합니까? 그럼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요. 컨텐전피라 네. 그래서 이제 그 피해 보상 같은 거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피해 보상을 보험회사 측에서 받게 되면 거기에서 네. 이제 약정했던 금액을 갖다가 예. 상해 되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카이 법무법인이 지금 남북으로 두 군데로 더 있어요. 네. 네, 어디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하나는 타코마에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에드먼드에 또 하나를 있고요. 그 타코마는 한인타운 안에 그 팔도 바로 아주 보고 있는 사우스 타코마웨이의 팔도 식품 타코마 팔도 식품 건너편 방향이 되겠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시애틀의 에드먼드에 있는 거는 보안식품 또 바로 마주 보고 있고 보안식품을 마주 보는 네.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럼 남과 북으로 그러니까 이 워싱턴주에 사시는 분은 다 활용할 수 있네요. 그럼요. 네. 그 대신 두 분은 좀 바쁘실 것 같네요. 위 아래로 올라다니셔야 되니까. 네, 좀 네. 바빠요. 네. 요즘은 어떤 분야로 이렇게 많이들 소송 의뢰가 오는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전에는 주로 교통사고 위주로 했다면 요즘은 네. 이제 상해 좀 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해 케이스가 많고요. 상해가 많아요, 요즘은? 네. 메디컬 말프랙티스. 네. 메디컬 말프랙티스도 저번에 성공적으로 끝냈기 때문에 이제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아무래도 저희 카이버 국무법인 하면 이민법으로 많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이민법도 많이 오고 예, 이민법은 네. 꾸준하게 이제 네. 연락이 오시는 편이세요. 그렇군요. 입양 문제도 좀 입양도요.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쪽에서. 그럼요. 예. 네, 요즘도 많이 들어옵니까, 입양 문제가? 옛날보다는 조금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도 네.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입양은 근데 뭐 나이가 좀 제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그 이민법상 16살 전에 입양 자체는 이제 그 워싱턴 주법으로 하고요. 네. 그리고 2년 후에 영주권 신청할 때는 이민법으로 하거든요. 근데 네. 이민법상 16살 미만의 입양이 됐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16살이 기준이지만 만약에 형제일 경우에 그 작은 애는 14살인데 큰 아이는 17살이다. 그러면 입양 어떤 이유로든지 사실 아이를 갖다가 부모님이 제대로 테이크케어를 하는 것도 딴 사람한테 맡겨서 하는 건데 그렇죠. 아이들을 세퍼레이트 시키면 분리를 시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같이 해도 나중에 큰 애까지 영주권을 받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6살 이상도 되는군요. 그 18살 전에만 예. 네. 나이 제한으로는 18살 전에만 그걸 같이 형제랑 같이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 분야별로 여러분이 어려운 법적인 문제에 부닥쳤을 때 열쇠를 갖고 계신 분들 카이 법무법인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 이제 본사하고요. 시애틀 지사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네요.
본사는요, 저희 그 대표 전화가 253-584-1369. 253-584-1369요. 네네. 그리고 우리 시애틀은 425-358-3458입니다. 425-358-3458. 네. 253의 본사입니다. 타코마 네. 본사는 253-584-1369. 584-1369. 또, 시애틀 사무소는 425-358-3458. 3458로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미리 전화하시고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간단히 해주시죠. 김대인 네. 변호사. 예, 우선은 그동안 저희 카이버머법인을 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계속 있을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 어카운트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요? 네, 소개해 예. 주세요. 이제 facebook.com/kailawgroup KAILAWGROUP라고 치시면요. 지금 제가 직접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민법 그리고 상해법 그리고 가정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아실 만한 내용들을 네. 이제 기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방문해 알겠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카이 법무법인의 김주민 변호사 그리고 김경숙 디렉터와 함께 했습니다. 상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re listening to KSUH Puyallup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hanguk.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리미와 소비가 진행하는 오방쇼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